YG의 새로운 보이그룹 선발을 위한 연습생들의 치열한 경쟁. YG 보석한 오늘 경연에서 탄생하게 될 최종 데뷔 멤버는 총 7명. 과연 YG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보이그룹의 멤버는 누가 될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지금부터 여러분께 7명의 데뷔 멤버 선발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총 1000점 만점 중에 대표 프로듀서님의 점수 50%, 사전 온라인 투표 점수 20%, 여기 현장에 계신 관객분들의 투표 점수 30%를 합산해서 최종 데뷔 멤버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파이널 경연! 그 첫 번째 무대 경연곡은? 그렇습니다. 파이널 진출자 13명 전원이 함께하는 만큼 더욱 기대되는 첫 번째 경연 무대, 트레저만의 시그널송 미쳐가냅니다. 우와! 야, 우리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입어볼까? 이런 거 어때? 이제 연습을 하러 갑시다. 미션 발표. 개인전이다. 11홀 있으니까. 하명 탈락. 하명 탈락. 왜 그래, 동영아. 무섭잖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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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함 최종 데뷔 멤버 7명을 뽑을 파이널 미션은 장르별 대결이야. 장르별 대결? 장르별. 랩팀, 보컬팀, 댄스팀 이렇게 세 포지션으로 나눠서 경연을 진행을 할 거야. 각 포지션별 1등이 데뷔 확정. 데뷔 확정. 아 진짜 떨려. 대박이다. 그런데 이렇게 11명이 대결하는 게 아니라 한명 탈락. 11명. 지난주에 YG 보석함이 파이널 진출 결정전을 해서 11명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아쉽게도 상위권의 투표 점수를 받긴 했지만 11명에 들어가지 못한 두 명을 추가로 양극화 픽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베 쭝쭝쭝쭝. 추가 합격자를 발표하라고 해. 뭐? What? 추가 진출자 2명까지 해서 13명이 대결을 할 거야. 야, 누가 있을까? 유시놀이? 아. 아니면 재혁이 엄청 칭찬 많이 해주셨어. 재혁이 칭찬 많이 해주셨어. 아마 여신놀이 형? 승훈이 형. 승훈이 형을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연규. 바로 떠오른 사람이 연규였던 것 같아요. 재혁이. 조금씩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뒤돌아있었네. 뒤돌아있었네. 김승훈? 유시놀이?
너무 너무 야 많은데? 그때 우리 너무 울었어. 맞아. 우리 너무 울었어. 어 잠깐만 심장 떨려. 일단 사라졌네. 일단 진정해. 한 명이 더 남았어. 와. 아 이건 형. 누구야? 케이단 형이 더. 케이단 형이 더. 왔다. 누구야? 아! 대박! 마지막으로 제가 발표할 친구가 프로그램 말미에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 친구의 상승세가 조금은 기대가 되고 무섭습니다. 현장 투표로는 공동 10위를 차지했습니다. 마지막 13인에 올라가게 될 멤버의 이름은요? 마지막 추가 합격자는 공개되지 않았던 추가 합격자 1위는 바로 윤재혁 군이었습니다. 먼저 우리 승훈 군 극적으로 추가 합격자가 됐습니다. 각오가 남다를 것 같은데. 네, 이번에 대표 프로듀서님께서 좋은 기회를 또 주셔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데뷔하겠습니다. 재혁 군 안 들어볼 수 없죠. 아직 부족하지만 오늘 조금 더 성장한 모습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 피땀 나도록 많이 했습니다. 파이널 진출자는 총 13명입니다. 오늘 이 13명의 연습생 중 최종 데뷔 멤버가 결정이 될 텐데요. 자, 지금부터 관객 여러분들께서는 응원하는 모든 연습생에게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한 명만 마음에 들었고 한 명만 잘했다 싶으시면 그 연습생에게만 투표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다, 13명 다 마음에 들었다, 13명 전원에게 투표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13명의 파이널 진출자 전원이 함께한 미쳐간의 무대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 자, 3, 2, 1, 그만. 사실은 저는 7명 이상 하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 13명 무대를 보니까 괜찮네요. 괜찮네요. 또 이런저런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미쳐간의 현장 관객 투표 점수를 공개하기 전에 사전 온라인 투표 점수를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3명의 연습생 중 최고점을 받은 1인을 공개하겠습니다. 최고점을 받은 연습생은 지금 보여주세요. 네, 방예담 연습생은 1, 2, 3위 조합에 모두 랭크가 되어 있었고요. 팬분들께서 만들어준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연 첫 번째 경연 미쳐간의 현장 관객 투표 점수를 더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지, 현재 사전 온라인 투표 1위인 방예담 연습생이 계속해서 1위의 자리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연습생이 1위를 차지하게 될지, 사전 온라인 투표 점수와 미쳐간의 현장 관객 투표 점수를 합산한 1위를 지금 공개합니다. 1위는 누굽니까? 네. 정말 감사드리고 발전된 모습으로 가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공개된 순위는 최종 순위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현재까지의 순위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연습생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종 데뷔 멤버를 결정지을 파이널 경연. 다음 과제는 바로 포지션 평가입니다. 지금부터 13인의 연습생들이 보컬, 랩, 댄스 이렇게 세 포지션으로 나눠서 경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각 포지션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한 명은 최종 데뷔 확정. 자, 그러니 관객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펼쳐질 포지션 평가 무대를 보시고 각 포지션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연습생 단 한 명에게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포지션의 무대 먼저 만나보고 싶으세요?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포지션은 바로 랩 포지션 무대입니다. 오늘 파이널에 합류한 승훈이, 재혁이를 포함해서 13명은 포지션별로 나누어서 무대를 진행을 할 건데, 여기 팻말 붙어있지. 포지션 선택 순서는 지난번 파이널 진출 결정전 현장 관객부 투수인 최하이부터 이렇게 넣었어. 공개 체험인데? 뭔가 잔인하기도 하면서 하위권이면 제일 상쾌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11위 11위 마시오. 마시오. 네. 이 자리에 있어도 뭔가 아쉬웠습니다. 보컬이네. 바로. 아쉬워. 댄스. 보컬, 댄스 고민했는데 대담이가 보컬 내가 할 거라고 생각해서 댄스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12. 소정환? 소정환? 솔직히 조금 멘붕이었어요. 생각보다 너무 앞에서 풀린 것 같아서. 오! 시작부터 좋죠. 그래도 댄스로 가면 조금이나마 승산은 있지 않나. 9위 이병곤? 9위 이병곤? 어? 무조건 내가 1등을 해서 데뷔 확정이 돼야 된다. 아, 이변은 없다. 굉장히 아마 치열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 8위 박정우. 박정우. 너무 좋을 걸 가야겠지. 랩이지. 박랩. 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예담이 형이 무조건 걸을 것 같기 때문에 랩을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현석이 형과 하루토를 생각하면 진짜 진짜 랩 가면 진짜 랩. 에이, 야 이거 진짜 고민한 것 같아. 아. 어디를 가든 다 똑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조금 자신 있는 보컬 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럼 7위 하윤빈. 와. 내릴 줄 알았어. 6위 방예담. 예담이 형이 오지 않았으면 올 게 왔구나. 아. 정말 어렵게 파이널이라는 무대를 쓸 수 있게 됐는데 되게 험난한 여정이 되지 않을까. 감예담이구나. 전체 다 같이 싸움을 해도 혼자 이길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데뷔의 확정이냐 아니냐의 갈림이기 때문에 역시 왔구나. 다른 파트도 도전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가장 자신 있는 파트는 보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5위 김도영. 저의 강점을 보여드리기 위해 댄스를 선택했습니다. 3위 하루토. 솔직히 피하고 싶었던 건 하루토가 알순이었던 것 같아요. 그저 늦게 왔구나. 저는 무조건 랩을 배웠습니다. 정말 랩을 해야 하나 순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2위 최연석. 아, 댄스 랩. 댄스 랩. 실력자고 응원하는 팬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1등이 돼야 데뷔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오, 역시 체랩. 무대를 아는 남자. 어쨌든 저의 메인은 랩이고 제가 하는 분야에서만큼은 확실하게 1등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1위 김준규. 아, 감사합니다. 준규야. 김준규의 형. 김준규 내 스타일이지. 보컬류로 가야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간예담 씨가 있으니까 간예담한테 묻히지 않을까라는 걱정? 아, 예담이 어떻게 저걸... 보컬 같고. 아, 정말. 고민보다 보기 때문에. 윤재혁, 김승훈. 랩으로 와. 제가 보여가자. 보여드려. 멜로디를 보여가자. 멜로디세요. 우리 네 명이서 하네. 항상 이렇게 뭐가 애매할 때. 아, 몰랐어. 승훈이 형 랩이야. 아니, 승훈이 형 땡. 승훈이 형 랩이라니까. 아, 맞다. 와, 너무 고민된다. 같이 무대하면 좋겠지만. 경쟁을 하는 입장에서는 아... I'm sorry, don't I'm not sorry, I'm just 진짜? 진짜 근데? 보컬 올 줄 알았거든요, 100%? 너무 세. 여섯? 보컬이 만약에 예담이가 아니었더라면 보컬 쪽으로 마음이 갔을 것 같긴 해요. 진짜로? 진짜 이렇게라고. 와, 대박이다. 아예 정말 처음부터 빼박 1대1대1 배틀인 거잖아요. 저를 제외한 그 세 명은 한 번씩 트레저에 발을 담갔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오히려 더 저를 자극시켰던 것 같아요. 영수가, 영수가. 예. 잘했네. 감사합니다. 멋있다. 일단은 경쟁이기 때문에 1등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기는 팀의 확정이에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거는 제가 해야죠. 이길 수 있을까 불안해요. 가장 데뷔에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최연석이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여러분 hey. 한 번만 더 놀아주세요. 이제 훌륭하게 네가 더 외롭냐 yeah. 지게는 바라보러 야 yeah. 아긋함의 말이야 yeah. 기분 like a 우주 fan pull up pick up the phone yeah. 어느 탑 잊어버린 거 간직여 우린 지금 빛이 나 oh yeah party I'm winning right now right now we don't have to follow the rule 우려울 게 없어 지금 모든 사람 like a customer why got it 다니는 것처럼 지금까지 해요 고생지척 다르게 28 trainees you guys are the best 불타는 밤 허무하게 보낸 손은 없어 연락 돌려나면 also I'm not a soft girl 너무 아쉬워 tonight 시간이 없으니까 야 비밀을 만들자고 해가 뜨기 전에 불러내는 그들 okay? Hey, hey, hey. Oh, 빨리 전화해 Oh, 빨리 전화해 Oh, 너 아는 애 너 아는 애 빨리 빨리 back Get it burn, get it burn 불꽃 머리처럼 피워다 너네 머리 어깨 밝은 가슴 피워 네 팬들 다 불러오는 밤 오늘이 날 위한 birthday yeah, yeah. Pull up, 즐겨, make up, balance, 피자, 쏟아, 위로 주는 A 축구로 따지면 여기 Champions League 누가 뭐라 해도 shine, 나 좀 축배를 들어 불타는 밤 허무하게 보낼 수는 없어 비밀을 만들자고 해가 뜨기 전에 불러내는 그저 okay 밀어서 창을 해제 몸을 용감해 boy 친구는 빨리 보내 난 너랑 밤샐 거 Let's go 네 친구 나 불러 모두 불러 어디 불러 어디로 어디로 여기로 여기로 다 불러 모두 불러 집에 가지 마 baby 빨리 전화 네, 멋진 무대 잘 봤습니다 우리 네 명의 연습생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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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합니다. 자, 먼저 로우톤 보이스가 매력적인 래퍼 이병곤 연습생이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1번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화려한 랩 실력은 물론 완벽한 춤 실력까지 갖춘 최현석 연습생이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2번을 눌러주세요. 이어서 얼굴로 열일 중인 막둥이 래퍼 하루토 연습생이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3번을 눌러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트렌디한 랩 스타일의 소유자 하윤빈 연습생이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4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한 명에게만 투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님께서도 지금부터 채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 4, 3, 2, 1, 그만! 자, 현재 랩 포지션 4명의 관객 투표 이미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그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사전 온라인 투표 점수와 미처간의 현장 투표 점수를 합산한 랩 포지션 연습생들의 순위를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자, 4명의 랩 포지션 연습생 가운데 사전 온라인 투표 점수와 미처간의 현장 투표 합산 점수가 1위는 누구일지 지금 공개합니다. 자, 포지션
평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들의 합산 1위는 누구일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 1위 연습생을 지금 공개합니다. 네, 지금 최현석 연습생이 1위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언제든 뒤집힐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포지션 대결 현장 관객 투표 점수를 합산한 그 1위는 누구일지, 과연 최현석 연습생이 그 자리를 지켜냈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연습생이 그 자리를 빼앗았을지 그 결과를 지금 공개합니다. 랩 포지션 평가 점수까지 합산한 그 결과는 최현석 연습생이 계속해서 1위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루토, 하윤빈, 이병곤 가운데 1위의 자리를 빼앗아간 연습생이 있을까요? 그 결과를 지금 공개합니다. 네. 자, 포지션 평가 투표 점수를 합산한 결과 하루토 연습생이 최현석 군의 자리를 가져갔습니다. 지금까지 1위는 하루토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표 프로듀서님의 50%에 해당하는 점수만이 남아 있습니다. 자, 네 분 모두 대표 프로듀서님께 어필할 수 있는 기회 짧게 드릴게요. 저번에도 그랬지만 저를 한 번 더 믿어주시면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이어서 최현석 연습생. 제가 회사를 처음 들어간 날 회장님을 처음 뵀을 때 이름이 같다라는 얘기를 들으시고 제가 이름이 같아서 영광입니다 라고 했을 때 회장님께서 엄청 크게 웃어주셨는데 이번에는 제 실력과 무대로 그런 큰 웃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네. 자, 하윤빈 군 먼저 말씀해 주실게요. 제가 처음 오디션으로 뵀을 때 사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지만 하루토도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YG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뽑아주실 거죠? 대표 지선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랩 포지션 연습생분들은 무대 뒤에서 최종 결과를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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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평가 무대를 만나보겠습니다. 남은 보컬과 댄스 포지션 중 이번에 만나볼 무대는 댄스 포지션입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모였네. 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줄 몰랐어. 진짜? 진짜 근데?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이던데? 와, 대박이다. 이건 예상 못, 두건 예상 못했다. 순간 생각 든 게. 제가 오늘 무대를 보면서 가장 힘이 좋은 멤버는 아마 김수웅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강렬한 퍼포먼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칭찬해주신 거를 좀 더 보완해서
나 더 잘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술 같은 것도 많이 넣으면 뭐 했을 것 같아. 넣자. 넣으면 어차피 넣어야 돼. 어찌됐든 우리 쓸자는 다 넣을 거야. 아마도 댄스 퍼포먼스 팀이다 보니까 화려하고 좀 신선한 기술들을 넣으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탬버링 아니라 다른 기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다치지 마. 돼? 아무것도 궁금해. 아니야. 넣자. 무섭다. 넣자.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이거네. 쇼야, 이거다. 퍼포먼스 때. 5, 6, 7, 8. 와! 아, 충분해, 충분해, 충분해. 짱 가벼워, 짱 가벼워. 완전 멋있었어, 완전 멋있었어. 완전 멋있었어. 야! 야! 치즈 걸린 것 같아. 처음 해보는 시도다 보니까 꼬리뼈에 멍들었어요. 들어! 소주 연습해. 아, 너 자꾸 이거 혼자 틀려. 그럼. 와, 진짜 못생겼다. 진짜 수고했습니다, 12시간 동안. 진짜 계속 춤만 췄네요, 오늘.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죠? 네. 이번에는 주관을 해서 어떻게든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1번 김도영, 2번 김승은, 3번 마시오, 4번 박지은, 5번 소정은, 6번 윤재혁, 5, 4, 3, 2, 1.
그만. 네. YG에서는 이런 춤을 보기가 그동안 굉장히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보면서 느낀 건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YG도 하면 되는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들이 데뷔를 해서 신곡이 나온다면 이런 퍼포먼스가 가능한 음악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제작자로서 하면서 봤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댄스 포지션 연습생들의 투표 결과를 확인할 텐데요. 지금 그 1위를 공개합니다. 지금 댄스 포지션 그 1위를 보여주세요. 네. 댄스 포지션 현장 관객 투표를 합산한 1위 역시 마시오 연습생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소감이 남다를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무대 뒤에서 최종 결과를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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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마지막 보컬 포지션의 경연 무대를 만나보실 텐데요. 김준규, 박정우, 방예담, 최강 보컬 3인방이 뭉쳐서 만들어내는 환상의 하모니 지금 만나봅니다. 오픈 더 트레저 박스! 보컬 포지션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연습생도 있었어요. 예담이요. 아... 대박인데 뭐고? 너무 세. 와, 팀 아, 대박인데? 저 어떻게? 팀 내에서 상위권이 올라가는데 예담이 형이랑 준규 형이 상당히 잘하시잖아요. 예담이는 괴물이에요. 노련함도 있고 센스도 있고 와 진짜 잘한다 라고 느끼는데 주변 사람들 반응도 똑같으니까 예담이 좋은 거 같은데? 감사합니다. 예담이 목소리가 되게 요즘 목소리고 트렌디한 음악에 네 목소리가 되게 잘 맞아. 마지막인 만큼 지금까지 해오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을 다 보완해서 정말 멋있는 무대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준규 형이 요즘 엄청 부스트를 달고 잘 가고 있어서 준규는 오늘 잘했어. 지금까지 봤던 모습 중에서 얘 변할 수 있겠는데? 라는 가능성을 봤어요. That girl was a red light blazer. Cause now it's more than just your body. 신나는 걸 할 거예요? 난 신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 뭔가 경연은. 맞아. 예담이 형과 준규 형의 스타일도 거의 비슷하고 여기서 제가 위축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이 노래 부르면
민규 형이랑 예담이 형이 너무 잘하시는데 제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조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영원할 줄 알았던 사랑도 저물고 이젠 근한 친구마저 떠나가네요. 아직은 어려서 나 철이 안 되나 봐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너의 노래 들으며 마지막 춤을 출 거야. 이 순간을 기억해 언제까지라도. Just one last dance. 앞에 예담이 중규 부분은 뭐 이렇게 뭐 말할 게 없을 것 같아. 이걸로 앨범 내면 쓸 수 있을 것 같아. 되게 좋았어. 어제 깜짝 놀랐어 그거는. 정훈은 아직 부족해. 정훈은 아직 부족해. 네. 하지만 형들이랑 있으면서 되게 많이 들었어. 응. 너는 이번 프로젝트 감사합니다 해야 돼. 너 많이 늘었어. 응. 왜 그래? 왜 그래? 지금까지 제가 선생님께 배우면서 늘었다라는 말은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우선 고음을 잘 못해 너 지금. 이상해. 심리적으로 자꾸 이거 매니형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과음수가 하나도 안 보여. 강약이 있어야 되는데 넌 강만 있고 약은 없어. 지금까지 제가 선생님께 배우면서 많이 느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많이 늘었다고 해주셨을 때 갑자기 눈물이 고이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무대니까 멋있게 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사랑도 열고 이젠 그런 친구마저 떠나가네요. 나의 내가 들으세요. 지나봐요. 왜 이렇게 불안해. 사람들은 너를 돌아가고 놀고 세상은 나 없이도 잘 돌아가네요. 아직은 알아서 철이 안 되나봐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그저 행복해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래 너무 멀리 와버렸어. 난 기억이 안 나. 못이게 처음이라서 들고 설레기만 해. 그 시절 기억들이 아직도 꿈만 같은데 난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는 이 노래 부르며 너에게 돌아갈 거야. 아름다웠던 그대 다시 볼 수 있다면. 너의 노래 들으며 마지막 춤을 출 거야. 이 순간을 기억해 언제까지라도. Just one last dance. 여기 널 기다리고 있는 나에게 기회를 줘.
지금 세 연습생 모두 눈물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 눈물의 의미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정말 뒤에 계시는 모든 연습생 동료들, 연습생 동료들 정말 수고했다고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든 연습생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합니다. 자, 분위기를 바꿔서 먼저 언제나 기분 좋은 에너지의 김준규 연습생이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번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귀를 사로잡는 소울풀 가창력의 소유자 박정우 연습생이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번을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음색 깡패, 보컬 천재란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연습생, 방예담 연습생이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3번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컬 포지션의 무대 투표를 마감합니다. 하나, 3, 2, 1, 그만. 자, 그렇다면 보컬 포지션 합산 점수 그 1위를 지금 공개합니다. 김준규, 방예담, 그리고 박정우 현재 1, 2, 3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과연 김진규 연습생이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2위와 3위에 랭크된 방예담군과 박정우군이 마지막 반전을 보여줄 수 있을지. 보컬 포지션 현장 관객 투표를 합산한 1위를 지금 공개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세 명 다 같이 너무 열심히 연습해왔는데 좋습니다.
안녕 15세 비주얼 소정학 난 16세 비주얼 이인웅이야 우리가 예전부터 같이 데뷔하자고 약속했었잖아 비록 내가 떨어지게 돼서 아쉽지만 내 목까지 끝까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 윤아 나쿠노야 나도 해피 바이러스 고 너도 해피 바이러스 있으니까 우리 앞으로 또 해피 할 거야 한석이 형 저 레어토키 브로 준혁이에요 형이 사줬던 아이스크림도 너무 잘 먹었어요 형은 잘하니까 걱정하지 마 형은 정말 멋져요 하지오가 나 아사히야 나랑 윤소랑 너 중에 네가 제일 잘생겼어 무대에서도 그 잘생김을 보여주길 바래 하루도 고단호 형이야 하루도는 처음 봤을 때 애기인데 지금 나보다 키가 커서 대박이다 진짜 오늘도 이렇게 멋있는 데시자는 보여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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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규 데뷔 가자 사랑해 파이널 경연 모든 무대를 마치고 이제 최종 데뷔 멤버 발표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최상위 연습생 한 명은 데뷔 확정. 다시 말해 랩 포지션 1위, 보컬 포지션 1위, 댄스 포지션 1위 이렇게 총 3명의 연습생은 최종 데뷔 멤버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남은 네 자리의 주인공은 앞서 선발된 3명의 연습생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연습생 가운데 평가 점수 합계가 가장 높은 상위권 연습생들이 선발될 예정인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각 포지션별 데뷔 확정 멤버를 발표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흥이 넘치는 무대 매너를 보여줬던 랩 포지션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자, 4명의 랩 포지션 연습생 여러분들은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사전 온라인 투표 점수 그리고 현장 관객 투표 점수를 합산한 결과 랩 포지션 1위는 하루토 연습생이었는데요. 반대로 우리 남은 세 분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실까요? 이병곤 연습생. 일단 굉장히 떨리지만 그래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마음 같아서는 다시 1등을 하고 싶지만 네.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마음을 비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과연 대표 프로듀서 점수를 합산한 최종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지 랩 포지션 1위 하루토 연습생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인지 최종 데뷔 멤버를 지금 발표합니다. 보석함 시작부터 너무나 완벽하고 멋진 무대를 보여줬던 4명의 연습생 현재까지 1위는 하루토입니다. 과연 그 결과를 뒤집고 다른 연습생이 1위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끝까지 하루토가 1위 자리를 수성해서 최종 데뷔 멤버가 될지 그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랩 포지션에 최종 데뷔 멤버를 지금 공개합니다.
무속함 첫 번째 데뷔 멤버는 하루토 군이었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드디어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네.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오늘 객석에 우리 가족분들이 또 이 기쁜 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멀리서 오셨는데 가족분들에게 감사 인사 드려주세요. 本当に 迷惑とかたくさんかけたと思いますが、応援してくれ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루토 군이 첫 번째 최종 멤버로 발표가 됐고요. 이어서 최강 보컬 3인방이 뭉쳐서 더욱 궁금해지는 보컬 포지션의 합격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자, 세 명의 연습생은 역시나 무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대표 프로듀서의 점수를 제외한 앞선 사전평가 점수는 김준규 연습생이 1위였습니다. 자, 김준규 연습생, 그 1위 자리 그대로 지킬 자신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1등 자리는 데뷔 확정 멤버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양보는 절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솔직한 마음 나눠주셨고요. 그렇다면 대표 프로듀서님의 점수를 합산한 최종 결과 어떻게 달라질지, 그 두 번째 최종 멤버가 될 보컬 포지션의 최종 데뷔 멤버를 지금 공개합니다. 과연 계속해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김준규 연습생이 끝까지 1위 자리를 지켜내면서 최종 데뷔 멤버가 될 것인지, 아니면 시작부터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였던 방예담군이 1위 자리를 탈환할 것인지, 아니면 천상의 목소리로 많은 팬덤을 확보한 박정우군이 1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지. 보컬 포지션 최종 데뷔 멤버는 누구일지 보컬 포지션 최종 데뷔 멤버 그 결과를 보여주세요. 데뷔 멤버는 방예담 군이었습니다. 자, 대표 프로듀서님의 점수를 합산한 결과 최종 데뷔 멤버로 확정이 됐는데요. 기분이 어떠실까요? 굉장히 많은 감정들이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준규 형의 인기나 또 정우의 실력이나에 비해서 제가 좀 뒤처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불안하기도 했고 또 쉽게 예상할 수 없었던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껏 약 6년간의 연습 생활 동안 한결같이 곁에서 지켜주신 우리 가족분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정말 부모님도 많이 바라던 거고 저 또한 많이 바라던 일 제가 해냈으니까
앞으로 더 성장하는 모습, 더 멋있고 더 멋있는 아들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 네. 사랑합니다. 자, 지금 어머님께서 많은 눈물을 흘리시고 계세요. 네. 자, 그럼 최종 합격한 방예단군은 단상 위로 가주시면 되고요. 두 연습생은 뒤에서 결과를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7명의 데뷔 멤버 가운데 2명이 확정이 됐습니다. 랩 포지션의 하루토군 그리고 보컬 포지션의 방예단군이 확정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포지션이죠. 댄스 포지션에서는 어떤 연습생이 최종 데뷔하게 될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표 프로듀서님의 점수를 합산하지 않은 결과는 마시오군이 1위였습니다.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남은 다섯 분 심정이 어떨지. 승훈군. 제가 이 방송 준비하면서 저에게 좋은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 인생에 살아가면서 좀 다른 터닝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좋은 기회를 주신 대표 프로스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결과가 좋든 좋지 않든 저에게 이 파이널 무대가 정말 소중했고 다시는 없을 기회였기 때문에 무대를 했다는 것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좋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여섯 친구들 보시면서. 이 여섯 명의 친구들 중에서 사연이 많은 친구들이 참 많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두 명을 더 올린 멤버가 있는 팀이기도 하고 또 박지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퇴출이라는 단어로 바깥에 나갔다가 극적으로 들어오게 된 멤버이기도 합니다. 소종환, 윤재혁 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YG에 들어온 지 연습생 기간이 가장 짧은 두 친구이기 때문에 저도 보석함을 통해서 저 친구들의 재능을 발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발표되는 1위가 과연 여러분이 예상하셨던 멤버일지 아닐지는 한번 결과를 보고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나머지 50%의 비율을 차지하는 대표 프로듀서님의 점수를 합산한 최종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지 지금 발표합니다. 멋진 무대를 선보여준 총 6명의 댄스 포지션 연습생 가운데 최종 데뷔 멤버를 지금 공개합니다. 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정환군. 네. 자, 세 번째 최종 멤버로 선발이 됐습니다. 소정환군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함께한 13명의 연습생 가운데 막내입니다. 소감이 어떨지 먼저 여쭤볼게요. 진짜 약간 꿈만 같고 진짜 너무 믿기지 않아서 네. 소정환 군을 마지막으로 각 포지션별 최종 데뷔 멤버가 모두 발표됐습니다. 자, 이제 남은 데뷔 멤버의 자리는 총 4자리입니다. 남은 4자리의 주인공은 3인의 데뷔 확정자를 제외한 여기 있는
10명의 연습생들 가운데 상위권에 있는 4명의 연습생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텐데요.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대표 프로듀서님의 점수를 제외한 연습생들의 현재 순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객 투표 점수를 합산한 그 1위를 지금 공개합니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던 10명의 무대였습니다. 과연 수많은 팬분들께서는 또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10명 가운데 어떤 연습생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줬을까요? 10명 중 대표 프로듀서님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총 점수를 합산한 1등을 발표하겠습니다. 그 1등의 주인공은 바로 네, 김준규 연습생 1위에 있습니다. 자, 하지만 대표 프로듀서님의 점수가 합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는 또 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준규 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데뷔하고 싶습니다. 네, 솔직한 마음 담담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순위 하나를 더 공개하겠습니다. 남은 데뷔 인원수는 총 4명. 대표 프로듀서님의 점수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아슬아슬하게 4위를 유지하고 있는 연습생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슬아슬하게 4위를 유지하고 있는 연습생은 과연 누구일지 지금 발표합니다. 대표 프로듀서님께서 조금만 후한 점수를 주신다면 언제든지 데뷔 멤버 안에 들 수 있는 등수입니다. 아니면 대표 프로듀서님께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해 4등 또는 그 이하가 돼서 연습생 신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과연 4등의 자리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지금 보여주세요. 네, 최현석 군이 4등을 지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등수를 끝까지 지켜낸다면 최종 데뷔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YG 보석함을 헤우면서 정말 코앞에서 많은 기회를 놓친 적도 많았고 저 자신으로서도 실망을 한 적이 많습니다. 이번만큼은 꼭 그 코앞에 놓이는 그 찬스를 꼭 잡고 싶습니다. 과연 잠시 후 공개될 최종 멤버에 앞서 발표된 이 두 연습생의 이름이 불릴 수 있을지. 앞서 발표된 하루토, 방예담, 소정환 군과 함께 최종 데뷔의 영광을 누릴 행운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지금 공개합니다. 현재까지 1위와 4위가 발표가 됐는데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최종 멤버가 될 것인지 아니면 호명되지 않은 남은 8명의 연습생 가운데 의외의 인물이 또 최종 멤버로 선정될 수 있을지. 최종 데뷔 멤버 한 명의 그 주인공을 지금 공개합니다.
네, 오늘 정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김준규군. 김준규군 같은 경우도 우리 예담군 못지않게 장수 연습생입니다. 이제 5년 됐죠? 네. 그 시간 동안 또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가족분들에게 또 말씀해 주십시오. 항상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해요, 부모님.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머님께서도 또 많은 눈물을 흘리시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님, 남은 자리의 주인공을 발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발표는 4명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4명까지만? 네. 그리고 나머지 3명의 발표는 다음 주 V라이브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한 명씩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김준규군을 끝으로 총 4명의 데뷔 멤버가 모두 발표가 됐는데요. 자,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단상 위에 올라가 있는 4명의 멤버에게 축하한다는 말은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사실 이들은 적이 아니라 한 연습실에서 매일같이 땀을 흘리면서 같이 연습했던 동료들입니다. 예. 정말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정말 고생 많았다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예.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YG 보석한 모든 경연이 끝이 났습니다. 최종 데뷔 멤버로 선발된 4명의 연습생에게 앞으로도 뜨거운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아직 남은 3자리의 주인공은 다음 주 V라이브 보석함 채널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YG 보석함을 사랑해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준규야, 준규야. 하루도. 우와! 깜짝. 준규야. 하루도. 부영아, 안녕하세요. 元気 ですか? 승훈아. 어! 어! 우와. 뭐야? 사랑하는 아들, 박예담. 6년 전 K-POP 스타 파이널 무대 때 꼬꼬마 초등학생이었던 예담이에게 응원 영상을 찍었었는데 오늘은 고등학생인 예담이에게 영상 편지를 쓰려니까 기분이 묘한데. 안녕, 정우야 엄마야. 놀랬으려나? 정우가 어려서 노래한다고 했을 때는 마냥 취미로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방송하는 걸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해. 우리마 다 올 것 같잖아. 하루도. 하루도. 元気 하루도 그곤이 그때 있다. 네, 그때 있다. 아사 하루도 다이리가 이때기마스 때 이때라샤이 때 다키아테 나이테루 수가타와 이마데모 와스리마센. 우리 재혁이는
엄마 눈에는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고 엄마는 재혁이를 열심히 응원할 거야. 그러니까 꼭 어디서든 빛나는 보석이 되길 바랄게. 사랑하는 아들 지훈아. 아이고. 지훈이답게 최선을 다해서 경연에 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우리 아들 파이팅! 네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마음껏 즐겼으리라 믿는다. 경건이는 우리 가족에게는 최고의 보물이고 엄마에게는 큰 기쁨이야. 엄마의 자랑, 아빠의 기쁨, 수정아 파이팅!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은서가. 사랑해. 사랑해. 제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게 가족이잖아요. 항상 제 연습생활 하면서부터 항상 출퇴근할 때 직접 차로 운전해주세요. 저희 가족이 워낙 감정 표현도 없고 이렇게 막 사랑한단 말도 잘 못하고 그러거든요. 임승훈이 저렇게 힘 있는 퍼포먼스라니까 굉장히 괜찮구나. 이런 강렬한 퍼포먼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어울린다. 항상 나를 고맙게 해주고 항상 너무 감사하게 많은 걸 해주셨기 때문에 진짜 너무 고맙고 항상 멋진 아들이 되겠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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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사랑해요.